많이 남았어? 이거 해야 돼. 저봐, 또 가만 안 두지. 저봐, 저봐, 저봐. 아유. 왜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며 더없이 행복하고 든든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오빠. 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혼자서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전 늘 언제나 혼자였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야, 이런 분위기가. 경찰이라 바빴던 아빠와 경찰 아빠. 술집을 하던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밤에 잘 못 들어오시겠구나. 부모님은 제가 유치원 때 끝내 이혼을 했죠. 아이고, 상처였겠다. 8살. 다 알 나이인데. 저 나이 때 외로우면 그제. 그럼요. 평생의 기억으로 남잖아. 사랑받을 나이. 혼자 잤나 봐, 저기서. 아침 일어났는데도 혼자야. 아무도 없구나. 아빠. 리빈아.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그게. 안녕. 네가 리빈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리빈이 새엄마야. 저렇게 소개를 한다고? 새엄마? 앞으로 엄마가 우리 리빈이 잘 챙겨줄 거야. 더 이상 밤에 혼자 무섭게 안 있어도 되고. 정말? 이제 밤에 혼자 안 있어도 돼?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리빈이 잘 보살펴줄게. 너무 소개가 이상한 소개. 그거 좀. 새엄마를 소개하는 장면부터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아예 없는 부모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긴 새엄마. 근데 애기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땐 당황스러움보다는 반가움이 컸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하는 너무 외로웠으니까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안도감이 더 컸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외로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어머, 표정 별로 안 좋으신데? 다정하고 상냥한 새엄마의 모습은 잠시였어요. 하리빈, 빨리빨리 안 걸어? 제발. 제발 좀. 왜 저래 또? 죄송해요. 너 애가 왜 이렇게 굶뜨니? 빨리 병원 갔다가 학교 가야 할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애가 아픈데. 아픈 게 짜증나는 거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요? 아니, 뭐 얼마나 아프다고 학생이 학교를 빠져? 그리고 오늘 엄마 약속도 있는데 네 병신발 들으란 말이야? 어머. 얼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학교 가. 네. 아유, 뭐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너 예뻐서 병원 데려가는 줄 알아?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식구들한테 감기 옮길까 봐 가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해? 할 말 있고 못한 말을 다 알아들을 나이 아니에요? 네, 8살이니까요. 너무 상처 온 것 같아.
곧 본 모습을 드러낸 새엄마는 절 눈엣가시처럼 여겼죠. 아니 되게 잘해주는 새엄마님들도 많으세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꼭 저런 분들 때문에. 응? 이건 왜 캐리어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 이 가방 뭐야? 리빈아, 그게... 리빈이 너 이제부터 동해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어머. 할머니 집? 어, 엄마가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너무 가혹하다. 야, 이런 지금 배신감 너무 느끼겠다. 저건 아니다. 아유. 전혀 방어막이 안 돼주잖아.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짐 다 쌌으니까 그냥 가면 돼. 배려가 없죠. 아유, 우리 리빈이 어떡하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빠가. 뭐야? 뭐?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예요, 또. 그 후로 전 아빠 집과 할머니 집을 메뚜기처럼 옮겨 다녔고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끝내 할머니 집에 정착했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저러면. 고1 됐구나 리빈이가. 약간 네 포스가 느껴집니다. 저걸 학생들은 왜 꼭 저렇게 밟고 다니더라고요. 앞머리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중요해요. 아이씨 뭐야. 나 이거 사. 야 학교 째고 기껏 공원에서 음악 듣고 있냐? 그럼 혼자서 낮술이라도 먹으래? 엇나 갔구나. 반항하는 거지. 아이고 애들아. 야. 근데 민주가 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 내고 다니더라. 무슨 소문?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어?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봤대?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너 한 손가락 하나 보다. 끼라네. 걔 완전 찌라시 제조기잖아. 아,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야, 걔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걔 일진무리 애들이랑 엄청 친하잖아. 아빠와 새엄마에 대한 보복 심리랄까? 전 보란 듯이 비행과 일탈을 일삼으며 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렸죠. 계속 엇나가게 되지, 그지? 저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인생만 망가지는 거거든. 그땐 몰라요, 또. 아, 절대 모르지. 할머니. 이제 쭉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랑 사셨나 봐요. 할머니는 또 손녀가 안타까우니까 잔소리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 나왔어. 가여워가지고. 어, 우리 강아지 왔어? 조금만 기다려. 밥 금방 해줄게. 생각 없어. 왜 그래 얼굴이? 아유 왜 밥 생각이 없어.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건데. 아유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래? 아유. 아니 누가 우리 귀한 손녀 얼굴을 이 지경으로. 할머니. 나 학교 그만둘까 봐. 아유, 안 되지. 아유. 방황과 일탈의 대가는 괜찮아. 참으로 가혹했죠. 학교 폭력에 시달려 괜찮아, 만신창이가 된 제 삶은 괜찮아. 아이, 왜 또 칼을 보고 그래? 삐딱 선을 타며 걷잡을 수 없이 폭주했어요. 어? 설마. 아니. 설마. 태어나 줄곧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지독하게 외로운 삶. 아니겠지. 그만 마침표를 찍고 싶었어요. 아이 얘가 왜 방 놔두고 여기서 자? 리빈아. 안 돼. 아이고. 리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리빈아! 리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리빈아! 리빈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몹쓸 짓을 해.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먼저 가버리고 나면 이 할머니 어떡하라고. 아이고. 미안해. 가슴 땅을 밟아도 이 늙은 헬미가 먼저 밟아야지. 어째 꽃다운 네가 먼저 가려고 그래. 아유, 그 새끼 불쌍한 내가 가지. 할머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들린 할머니의 절규. 전 마음을 다잡기로 했죠. 그래. 잘 사는 게 복수다. 맞아. 아유, 그럼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자퇴했구나. 그럼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나 보죠? 열공 모드? 뭐 코스프레 중인 거야? 남자 목소리인데. 아. 공부하자. 그냥 공부해라. 아, 복수하자. 진짜 열공 중이거든? 웃겨. 리빈아. 헐, 하리빈. 얼굴 완전 활짝 폈다. 마음이 완전 편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조만간 테스트해봐야겠는데? 하리빈, 뭐야? 이 언니한테 빨리 털어놔라. 그게... 그러니까 잘생겨서 무작정 친구 추가해서 연락했다고? 아니, 친구 추가는 내가 했는데. 아니, 요새는 저렇게 SNS로 만나요? 다 그렇게 만나는데. 내 게시글 보고 오빠가 먼저 메시지 남겼다니까. 하리빈 얼굴 활짝 핀 이유가 있었구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앙큼하게 연애질을 해? 야, 연애는 무슨. 아직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무조건 검정고시 준비와 알바. 진짜 만나봐.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잘 입는 거 같아. 오, 잘생겼어. 그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요. SNS 친구, 우리 옛날에 왜 펜팔 친구 있었... 기억 나나요? 펜팔 친구. 들어본 적 있어요. 펜팔.
아니야. 공부하자. 나중에 만나자. 제발 이상해라. 상처 가리고. 저기 혹시 경민 오빠? 어휴, 잠깐만. 잘생겼다. 잘생겼어. 오 마이 갓. 사진보다 훨씬 잘생긴 외모. 사진보다 훨씬 잘생기기 쉽지 않은데. 딱 제 스타일이었죠. 첫눈에 반했구만. 사진보다 아니었으면 서울대 간 건데. 안타깝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와. 하리빈? 네. 반가워. 반가워요 오빠. 어 덥석. 정말 덥석 잡았어. 근데 실제로 보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머 귀엽기도 하네. 저 말도 잘한다 또. 아 뭐야. 아유 저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어색함은 잠시. 우린 빠르게 친해졌고 마치 운명처럼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됐죠. 빠르다 빨라. 아 왜 이렇게 빨라. 요즘에 진도가 너무 빠르다. 리빈아. 집에서 집데이트가 안 불안하다. 된다고.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해야 돼. 저봐 또 가만 안 두지. 저봐. 아유. 왜 이래? 아, 왜 이래? 방금 왜 올라가? 안 돼. 오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아, 왜 이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를 느끼며 더없이 행복하고 든든했어요. 야, 전화. 어? 민철아. 오늘 저녁에? 노는 거 좋아하는구만. 시간 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지? 알겠어. 그럼 이따 거기서 보자. 뭐야? 아니, 민철이 자식이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기분이 되게 꿀꿀하대. 그걸 어떻게 거절하냐. 의리파하구나. 그럼 나도 같이 가. 우리 술집에서 만나. 네가 거길 어떻게 같이 가? 너 미성년자라서 술집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저 때가 미성년자 때구나.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술집을 못 가니까 같이 못 따라가는구나. 오빠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언제부터인가 저보단 사람들과의 술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죠. 그냥 외롭게 두면 안 되는데 우리 리빈이 특히 외로움 타잖아요. 아유 한참 친구도 만날 나이지 뭐 남자친. 2시 넘었어? 2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네. 처음에는 걱정이 돼. 나중에 그게 화가 나요. 맞아. 기다리는 거야? 아휴. 밤샘 술자리와 연락 두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린 싸움이 잦아졌고 점점 지친 전 고민 끝에 오빠는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오빠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와의 이별을 선택했어요. 이별을 통보했네. 그래.
그러나 그 이별 뒤엔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죠. 아. 무슨 후폭풍이 있어. 아. 며칠 후 이거 되게 불안한 징조잖아. 바로 이별 얼마 후 알게 된 임신 사실. 아니 꼭 헤어지고 나면 임신 사실을.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알아. 꼭. 내가 경민 오빠한테 너 임신했다고 말했어. 내 아빠인 경민 오빠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안 알리려고 했나 봐요. 기집애. 쓸데없는 짓을. 남친인가 보다. 이 시간에 누구지? 왔어 왔어. 자 여기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남자의. 그렇죠. 괜찮은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너 정말 나한테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오빠는 나보다 술자리랑 친구들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 그거. 미안해. 오, 오 희망이 좀 보여. 그래도 우리 아기잖아. 아, 우리 아기잖아. 괜히 아기 때문에 오빠 발목 잡고 싶지 않았어. 리빈아, 미안해. 너 외롭게 한 거. 임신한 거 혼자 알게 해서 두렵고 무섭게 한 것도. 너랑 우리 아기 오빠가 지켜줄게. 어, 뭐야!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 어우야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오랜만에 저런 경우 봤어, 오랜만에. 근데 아직은 아시죠? 이러다가 또 같이 돌변한 그런 몰라. 경우도 있었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다시 내 편으로 돌아와 준 오빠.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은 그리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 어렵지. 그럼. 그래서 어쩔 거야? 책임지겠습니다. 뭐? 책임?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뭐 저렇게 화내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네네. 아유 저 남자친구도 상처 많이 받았겠다. 리빈이 너 잔말 말고 당장 병원 가! 아기는 죄가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리빈이랑 저 결혼하게 허락해주세요. 뭐? 결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자식이 진짜. 너네 결혼하면 뭐 먹고 살 건데? 애는 뭐 그냥 공짜로 크는 줄 알아? 나 애기 낳을 거야. 뭐? 하리비 너 정신 차려? 오빠랑 우리 애야. 나 엄마처럼 내 자식 안 버려. 아, 그치. 그치. 어? 그게. 아, 그게 알지. 뭔지 알지. 상처가 있지. 뭔지 알지. 리빈이 너 이 자식이랑 살며 부모 자식이냐 끊는 거야. 알았어? 아버님 너무 극단적이시네. 그리고 너 리빈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가족이랑 인연 끊게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 아버지도 같이 써주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내가 왜 네 아버님이야? 아니, 어디든 멋대로 살아봐! 화가 나시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맞아. 이제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남자. 그리고 내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기. 전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쉽진 않아. 쉽진 않아. 왜 불안하지? 자. 자, 오늘 고딩 엄빠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그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데 윤정 씨도 뭐 아기가 아직 13개월이라고는 했지만 네. 만약에 내 자식이 고딩 엄빠가 된다. 어떨 것 같아요? 네. 고딩 엄빠야. 같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 근데 눈 돌겠죠. 그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 저는 빨리 그냥 인정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면은 빨리 수습을 하고 뭔가 어떻게 빨리 같이 이렇게 해야 방법을 생각한다. 네네네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게 서로서로 상처 안 받는 방법일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 사랑이 끝까지 지켜졌을지. 자, 모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직접 모셔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딩 오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가워요. 아, 네.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그래요. 혼자 왔네. 이게 또 불안합니다. 자, 일단 뭐 불안하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리빈 씨.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때 엄마가 된 고딩 엄마 하리빈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어떻게 그 사랑이 지켜지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뭐 어떻게 됐죠? 아빠 일하고 있나? 아 5월달에 5월달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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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어요. 네. 딱 저기... 생일날에 했어요. 생일에? 네, 생일날에. 생일날? 오, 잘 됐다, 잘 됐어. 그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좀 연락이 돼서 그때 굉장히 반대 많이 하셨는데. 아, 네. 근데 이제 돌 때 오셨어요. 돌잔치 겸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시부모님도 처음으로 뵙고. 진짜? 네. 아, 진짜. 네. 아버지도 받아들이셨구나. 네, 엄청 지금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리빈 씨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 새어머니하고 지금은 관계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돌이 6월 달이었는데 그 전달에 화해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는 저기 막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 잘못하면 꽃다운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응? 절대 안 돼. 후회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절박했으니까 그랬다고 그래도. 아니 근데 그게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네, 조금 깊어가지고. 깊었어? 네. 아우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래. 어? 이거 보면 마음 아프겠어요. 네, 아직도 근데 아파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아프더라고. 세상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엄청 깊게 그랬구나.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 너무 다행이야. 그럼. 그러면 남편분을 SNS로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겼으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친구 추가? 이상형이 약간 날카롭게 생긴 사람인데 근데 진짜 놀랐던 게 재현 영상 보니까 너무 비슷해. 어머, 진짜 잘생겼구나. 그렇게 잘생겼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미지가 너무 뉘앙스가. 비슷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재현하시는 분들하고 실제 나오실 때는 조금 달라요. 그것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네.